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3번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보니까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요. 우측에 보니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자전거 운전자가 있어요. 여기요. 요 상황에서 내가 우회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가장 안전한가 하는 거죠. 그죠? 경운기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경운기 아무리 반복하면 소용없고요. 경운기 반복 사용하는 것도 매너가 아닙니다. 또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조등을 번쩍인다. 낮이잖아요. 낮에 전조등은 의미 없죠. 보이지도 않아요, 이 자전거는. 후사경이 없으니까요. 3번, 자전거를 앞지르면서 우회전을 한다. 자전거는 앞지르면 안 되고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자전거를 먼저 통과시킨 후 우회전합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충분한 안전거리도 유지를 해줘야죠. 자전거와의 간격도 유지를 하고요. 앞뒤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보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먼저 보내주는 게 답이죠. 따라서 안전 운전 방법은 4번, 자전거를 먼저 통과시키는 우회전한다. 그리고 5번,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4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4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를 찾아보래요. 보죠.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뀐다. 교차로 진입 후 황색 신호로 바뀌었네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시속 5km로 주행 중이래요. 속도를 내야겠죠, 이제. 위험 요인 볼까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내가 지금 직진이거든요?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 들어오게 되면 내 직진하고 상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거 위험합니다. 또 왼쪽 2차로로 진입한 차가 우회전을 할수 있다. 오른쪽에 2차로 진입한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직진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내주면 됩니다. 갈게 가면 돼요. 3번.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수 있다. 이쪽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요. 이쪽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나의 직진이랑 관계가 없죠. 그런 게 없고요.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수 있다. 좌회전 신호 아직 안 났는데, 요 좌회전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좌회전과 내 직진은 만나죠? 상충이 됩니다. 위험 요인이라고 볼수 있죠.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주행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우측 후방, 내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한대요. 전혀 관계가 없죠. 난 직진이고 얘는 우회전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 보면 되죠. 1번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 그리고 4번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95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두 가지는 했어요. 적절한 행동 볼까요? 고장난 신호등, 신호등 고장났대요. 그다음에 2차로로 주행하고 있대요.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주행해요? 이거 비신호 교차로로 생각하고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한 다음에 통과하면 됩니다. 보죠. 일시정지 후 주위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까? 맞죠. 그리고 교차로 통과 후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고장 사실을 신고를 한다. 맞아요.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신호등이 고장나면요, 자동으로 고장 사실을 중앙의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다 일일이 신고를 하고 순찰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물론 지금도 순찰하고 다 신고하고 다 하지만 그런 자동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신호기가 고장이므로 진행하던 속도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4번, 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는 통과할 수가 없으므로 유턴해서 돌아간다. 아니죠. 비신호 교차로에 준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틀렸고,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전조등을 번쩍이면서 통과를 한다. 안 되죠. 비신호 교차로 상태면 먼저 진입한 차가 선진입을 주장하죠. 선진입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 적절한 행동은 일시정지 후 주위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교차로 통과 후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고장 사실을 신고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내 차량이 정체되고 있고 편도 2차로 시내 도로예요. 편도 2차로니까 내 차로 하나, 이쪽 차로 하나 두 개인 거죠. 근데 전방이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꼬리물기로 단속됩니다. 보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입한다? 아니죠. 먼저 일시정지에서 좌우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진입부터 한대요. 틀렸죠.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맞죠? 비신호 교차로의 기본 원칙입니다. 3번. 앞차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경운기를 올린다. 계속 경운기 틀렸죠. 또 우측 앞차가 끼어들게 할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한다. 우측에 앞쪽 차, 요 차가 껴들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건 맞는 얘기고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로 주행한다? 이건 뭐예요? 중앙선 침범이죠. 불법이죠. 틀렸죠. 따라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리고 우측 앞차가 껴들기 할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한다.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79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죠. 편도 2차로에 시내 도로 직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내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화물차.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있죠? 후사경 속에 바싹 뒤따르는 대형 승합차. 대형 승합차가 내 뒤에 엄청 큰 차가 와 있다는 거예요. 바싹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 방법 보죠? 속도를 낮춰서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 차와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화물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에 급정지한다. 컴바이크가 지금 왼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얘를 확 가서 앞지르기 하고 급정지를 확 하는 거예요. 이거 또 보복 운전 걸릴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되죠. 이거 틀렸죠. 우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로 변경이 틀렸죠. 차로 변경은 안전하게 합니다. 4번 속도를 높여 화물차를 앞지르기 한다. 이것도 틀렸죠. 2번과 같은 맥락이죠. 5번 비상전멸 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린다. 이건 맞아요. 왼쪽에서 막 깜빡이 키고 들어오니까 비상깜빡이 켜서 뒷차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도 서야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속도를 낮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상전멸 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린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죠. 전방 회전교차로로 진입 중이에요. 회전교차로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 우선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차로 내에 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회전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우선이죠. 그리고 보도에서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네요. 여기 아이가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요 찰나예요. 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보죠? 진입하는 승용차가 우선이므로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경운기를 울린다? 진입 승용차가 우선도 아니고요. 경운기를 울려도 안 됩니다. 회전차가 우선이고요. 보행자 횡단 보장해줘야 되죠. 정지선에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 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한다? 회전차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 우선이에요. 진입 차량 양보해야 되죠? 어디서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양보 표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들이 양보를 하게끔 하고 있죠. 또 3번 횡단보도 전에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도록 한다. 이거 맞죠? 횡단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4번 회전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지나가고 진입한다. 맞죠? 회전 차량 우선. 회전교차로니까요. 맞고요. 회전 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전조등을 전멸하면서 진입을 한다? 아니죠. 회전 차량이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멈춰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은 횡단보도 전에 정지 후 보행자 횡단하도록 해주고 회전 차량 우선임으로 회전 차량 지나고 진입한다. 3번과 4번이 답이 됩니다. 799번. 야간에 주택가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 중에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야간이고요. 반대 차로에 정지한 차가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보입니다. 후사경 속에 또 뒤에 따라오는 차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요 상황.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보행자가 횡단이 끝나감으로 속도를 높여서 통과한다. 틀렸죠, 이게. 횡단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까지 서행하면서 주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죠. 종료가 될 때까지는 통과해서도 안 되고요. 또 2번 보행자 횡단이 끝나감으로 현재 속도로 통과한다. 현재 속도로 가도 안 돼요. 어떻게 가요? 서행해야 돼요. 3번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알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요차 때문에 지금 잘안 보여요. 현혹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속도를 줄여줘야 되고. 맞고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급제동을 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뒤차가 나를 충격하게 되는 추돌사고가 생기죠. 또 뒤차가 접근하고 있으므로 비상전멸 등을 켜줍니다. 비상전멸 등을 켜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간격을 확보해라. 내가 정지할지도 모른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알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뒤차가 접근하고 있으므로 비상전멸 등을 켜서 위험을 알려준다. 3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800번.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 요인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불법 유턴 하는 거예요, 지금. 황색 신선인데 불법 유턴 합니다. 이때 뭐가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상황 보니까 좌우측으로 좁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런 교차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불법 유턴을 딱 하는 요 상황이죠. 전방 우측 도로에 이륜차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륜 자동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좌측 도로에 승용차가 있어요. 여기에 승용차가 대기 딱 하고 있습니다. 요 상황이에요. 상황 보죠? 전방 우측 보도 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보행자. 여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우측에 여기서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내 유턴과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죠? 관계 없고요. 또 우회전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의 차량. 우회전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인데 우회전을 이렇게 한대요. 그럼 여기 상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위협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유턴이랑 우회전이랑 부딪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불법 유턴이죠? 불법 유턴이기 때문에 이건 유턴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좌회전 신호가 났거나 횡단보도 신호에 녹색 신호에 유턴하는 거. 얘는 신호가 있는 거죠? 근데 얘 우회전이 와서 충돌을 하면 우회전이 또 가해자가 돼요. 또 이건 유턴과 우회전 같은 경우는 상충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신호를 받은 유턴이 먼저고요. 신호가 없는 유턴 혹은 불법 유턴이면 우회전이 이기고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우회전하려는 앞차량. 여기서 차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유턴이랑 관계가 없죠? 또 가장자리에 정차하려는 뒤쪽의 승용차. 뒤쪽의 승용차가 이쪽에서 정차를 하려고 한대요. 나랑 관계가 없죠.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이륜차. 이 이륜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유턴과 부딪힐 수 있죠, 이것도. 이것도 서로 불법이니까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황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둘 다 잘못하는 거죠.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 요인인 것은 이번 우회전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의 차량과 요차요.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이륜차 요차요. 그래서 나의 유턴 경로와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